보면 여기 행렬과 그래프 파트에서 그래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X축, Y축에 비해 그래프 모양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림이야, 그림. 길. 그러니까 약도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약도. 그림이거든. 그림인데 그 그림에 들어가는 성분이 뭐가 있냐면 성분 어떤 애들로 이루어지냐면 꼭지점이라는 놈과 변이라는 놈으로 이루어져요. 꼭지점과 변. 꼭지점과 변. 그런데 얘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봐드리면 이런 게 있겠죠? 꼭지점, 뭐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선생님 꼭지점 4개 하나 볼게요.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찌글찌글찌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쭉 직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 자, 참고로 여기는 점이 아니야. 지나가는 그냥 얘는 절대 교차로 아니야. 사거리라고 하는 그 교차로 아니라고. 그러니 교차로에 이르려면 점이 있어야 돼. 얘는 뭐냐면 고가도로랑 밑으로 지나가는 길. 절대 안 만나는 거. 그런 길이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편의상 A, B, C, D라고 놓을게요. A, B, C라고 놓으면 여기서 의미하는 꼭지점은 A, B, C, D고요. 변의 의미는 우리는 변은 도형에서는 위에 발을 붙이지만 여기서 그냥 알파벳 둘만 나열시켜 놓는데 A, B, A, C 연결되어 있는 애들끼리 A, B, A, C 그리고 B, C고요. B, D인데요. 끝이죠. 이렇게 돼요. 자, 당연히 AB와 BA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만 쓰면 된 거다. 자, 두 번째 가서 경로라는 게 있어요. 경로. 경로. 이 경로라는 것은 특징은 변은 중복이 허용이 안 됩니다. 단, 꼭지점은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자면 경로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할게. 자, A에서 D까지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는 어떻게 A마을에서 D마을까지 어떻게 갑니까를 본 거야. A마을에서 D마을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있겠지? A마을에서 D마을까지 가는 경로는 어떻게 있어? A, A, B, D로 가면 되지. 맞아? A에서 B에서 D로 가는 걸 우린 단순히 이렇게 써. 순서대로 A, B, D. A에서 B를 거쳐서 D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끝! 또 뭐 있어? A, C, D도 있지. 됐습니까? A, C, 아이고, A, C, B, D, B, D. Sorry. A, C, B, D. 또 뭐 있니? 이게 다가? 그죠? 이렇게. 그런데, 얘네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변을 몇 번 가죠? 변 두 개짜리지. 그렇지. 얘는 변 두 개짜리야. 변이 두 개짜리고요. 얘는 변이 세 개짜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거리가 거리 2, 거리 3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거리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연결돼 있다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자, 이런 거고요. 상등에 대해서 좀 봅시다. 상등. 그래프의 상등입니다. 어떤 그래프들끼리 똑같냐면 일단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총 세 가지죠. 전제 두 가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꼭지점 개수가 당연히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의 개수도 마찬가지 당연히 기본 전제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 드릴 거 변형하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형하여도 똑같아야 돼. 변형해도 같은 놈이 나와야 돼. 변형하여도 가능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저 그래프는 고무줄 같은 애거든. 저 찍을 찍어도 내가 펴면 되고 이런 거지. 선생님 쟤를 저렇게 냈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려도 돼. 이렇게. 이것도 똑같은 거야. 오케이? 당연히 뭐 좀 지저분하게 그려보자면 이런 것도 되겠죠. 얼른 이렇게 그려. 이런 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얘는? 얘랑 얘랑 똑같은 거 맞아? A, C가 요렇게 온 것뿐인데? 이해되지?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는 이런 애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야. 거기다 문제에서 종종 문제에서 대부분은 알파벳을 주어지지 않아. 알파벳을 주어지지 않으면 네가 머릿속으로 막 굴려서 똑같은 그림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럼 다 얘네끼리는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저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림이. 되셨습니까? 네 번째 보죠. 일단은 요것만 살려놓게 얘로 계속 얘기할 거라서. 다음 네 번째는요. 이제 그래프를 행렬로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할 건데 이렇게 표현해보자. 인접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붙어있을 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꼭지점 A, B, C, D 꼭지점 A, B, C, D를 나열을 해놓고요. 당연히 얘는 A, B, C, D 순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선생님 이제 얘를 집어넣자. A랑 A랑 연결돼 있어를 체크하는 거야. 어떻게 체크하냐면 연결돼 있으면 숫자 1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0으로 정리한다. 오케이? A와 A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0이고, 당연히 B와 B는 연결 안 돼 있어 0이고, C와 C 연결 안 돼 있어 0이고, D와 D 연결 안 돼 있어 0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 대각선은 다 0이야. 선생님,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하나 얘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선생님, 쟤랑 똑같이 그려놓은 이 그림이지? 이 그림이지? 그런데 간혹 어떤 형태의 문제로 나오냐면, 얘가 A인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럼 얘는 A에서 A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0이 되겠지? 자, A와 B는 연결이 아니야. A와 B는 연결이지. A와 C 연결이지. A와 D 연결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A랑 B랑 연결이나 B랑 A 연결은 똑같겠지. 다시 말해서 얘가 축이 돼서 이쪽이 데칼코마니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똑같은 거야. 얘랑 얘는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 똑같아요? 1. 여기랑 여기 똑같아요? 0. 그리고 B, C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C, B도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D, B, B, D는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 1이니까 여기도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C와 D도 C와 D는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0,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선생님, 이것을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쓰면 그게 바로 인접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행렬을 우리는 행렬 뭐 대문자 A 쓰듯이 대문자 P라고 내가 그냥 원칙을 그려온 거야. 얘를 인접 행렬이라고 하죠. 인접 행렬. 항상 P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러한 행렬을 P라고 했을 때 이거 보고 인접 행렬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인접 행렬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 행렬만 봐도 알 수 있지? 얘랑 얘는 길이 연결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죠? 자 얘를 갖다가 선생님 연습 다시 한번 할게. 똑같이 다시 한번 서로 자 0, 1, 1, 0
1011 1100 10 0100 자, 봐봐. 전원계 없이 얘라고 하면 문제에서 생뚱맞게 저런 얘기를 안 하고 얘에 대한 그래프 그려봐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실제로 내가 ABCD일지 BCAD일지 몰라. 상관없어. 그냥 막 써. 이렇게. 아, 4개 4개짜리인가 꼭지점 4개 찍는 거야. 그리고 알파벳 2였나. 됐어? 그리고 아, A는 BC랑 연결이네. A는 B하고 C랑 연결이네. 그 다음에 B는 A하고 C하고 B는 A, C, D랑 연결이네. B는 A, C, D랑 연결이네. 그리고 C는 A, B랑 연결이네. C는 A, B랑 연결이네. D는 B랑만 연결이네. D는 B랑만 연결이네. 끝. 됐어? 그래 놓고 나서 우리 알파벳은 내가 그리기 편하려고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지우면 이 그래프에 아, 이 행렬에 대한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자. 선생님, 얘를 행렬 P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내가 뭘 해볼 거냐면 P제곱의 값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의 타이틀은 얘 속에서 인접행렬에서 얘는 행렬 인접행렬의 인접행렬의 n제곱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인접행렬에 대한 n제곱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좀 귀찮지만 다시 한번 쓸게요. 곱할 겁니다. 자, 얘부터 할까요? 얘 얼마니? 2지. 그게 어디 있어? 여기 두고 온 거지? 됐어? 우리 이거 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만들어 놓자. 또 누구 구해볼까? 뭐 이런 애 한번 구해볼까? 자, 여기는 누구?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이니까 여기지. 여긴 1이네. 1. 됐어? 실제로 다 구하는 거지만 난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해볼게. 여기 파란색에부터 먼저 보자. 파란색에가 의미하는 건 어디 어디지? 여기 A고 A지. 맞아? 그럼 여기다 A에서 A라고만 일단 표시해보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누구랑 누구야? C와 B의 관계지. BC든 CD든 상관이 없어. 자, 보시면 얘는 특징이 뭐였냐면 특징이 제곱이다 했거든. 일단 뜻부터 얘기해. 얘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것의 성분은 행렬에서 성분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일이 n제곱을 한 여기 n제곱 일반화 시켜놓은 거고 제곱을 한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의미는 뭐냐면 거리가 n인 경로의 수를 의미한다. 거리가 n인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이렇게지. 우리 지금 몇 제곱한 거야? 그냥 2제곱이지. 2제곱. 거리가 몇인? 2. 변 2개의 의미야. 변 2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 하나를 우리 한 방이라고 치면 두 발만의 a에서 a로 가는 방법은 이거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까? 두 번만의 a에서 a로 가는 방법은 한 번 한 가지 종류 있지. 두 번을 한 번 두 번. 다시 만나면 다른 거지. 네. 저기는. 그래서 그다음 얘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총 두 번이 있는 거야. 됐어? 그다음
배워볼까요? C에서 B, B에서 C. 자, B에서 C래. B에서 C를 몇 번 만에 간대? B에서 C를 두 번 만에 가는 경로는 몇 가지 있다고? 한 가지뿐이 없지. 어떻게 한 가지야? 얘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한 가지뿐이 없지. 여기 점 찍고. 맞죠? 한 번, 두 번 만에. 얘는? 또 있어? 이 그림 봐봐. B에서 C까지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건 없어. 그걸 우리가 노가다를 띄지 않고, 아니, 저러한 단순 계산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당연히 세제곱하면, 여기에다가 다시 이 인자 평균을 한 번 더 제곱하면, 우리 뭘 구하고자 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지? 5번의 수가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크게 하니?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탐극 그리기. 아, 선생님, 이 얘기는 깜빡했네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선 P 행렬 있지? 인접 행렬. 보통 밑에 쪽에다가 좀 써놓으면 돼. 선생님, 이거, 이게 P 행렬이었으니까 얘 갖다가 쓸게요. 여기 보시면, 깜빡한다. 성분의 총합은? 성분의 총합은 뭐가 되지? 성분의 총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이지. 성분의 총합은 8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의 그래프의 변의 개수 생각해볼까? 변의 개수는 몇 개였어? 아까 저기 있던 우리 몇 개였지? 반? 4개였지, 4개. 그치? 그 다음에 또 차수라는 게 있어요. 차수. 차수의 총합. 차수의 총합이 또 뭐냐면 8이야. 차수가 뭐냐면 선생님 아까 그린 그림 여기에서 차수라는 건 각 꼭지점에서 뻗어나가는 변의 개수야. 그럼 A의 차수는 2지. B의 차수는 하나, 둘, 셋이고. C의 차수는 하나, 둘, 두 개고. D의 차수는 1이 되는 거야. 다음 뭐지? 그러면 걔네들끼리의 합은 또 8이야.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관계식이 존재하는 거지. 뭐라고 되는 거야? 성분의 합. 성분의 합은 차수의 합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변의 개수의 두 배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갈 뻔했네. 자, 탐극 그리기는
외에는 다 불가능합니다. 자, 한복 그리기가 뭐지 아니잖아. 가능할 때 이렇게 이렇게고 출발과 도착이 딱 정해져 있어. 모두가 짝수로 쳤을 때는 아무 점이야. 아무 점. 아무 점에서 출발하면요, 출발점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얘는 홀수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홀수점으로 들어옵니다. 끝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여기 차수 두 개지, 여기 네 개고요, 여기 네 개입니다. 여기 세 개고, 여기 세 개죠. 그럼 얘네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어디에서 그리는데? 홀수 아무 몸이나, 그치? 아무 홀수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럼 당연히 목적지는 여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린 알고 있지? 이거 정말 내가 천재가 아니지만 막 해도 무조건 다 되게 돼 있어. 뭐 소리도 되지. 내가 하면 되지. 도착. 그치? 막 그려도 돼. 내가 핸드폰 어플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하시다 보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 크기가 어플이 있더만, 게임 그거 보면 엄청 빨리 할 수 있어. 단지 좀 판을 넘겨보니까 수학적 법칙에 어긋나는 애들이 있어. 뭐 이 색깔이 다른 이 변을 두 번씩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수학적 규칙에 어긋나지만 아무리 그림이 복잡해도 다 잘할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짝수점들로만 이루어진 한국 크기 그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좀 복잡한데 홀수점이 두 개만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홀수점에서 시작하면 5에서 나이스 딱 되는데 계속 짝수점들로 시도하면 절대 안 그려져. 그래서 홀수점 두 개짜리는 항상 홀수점에서 시작하면 또 다른 곳으로 돌아온다. 끝! 오케이? 이게 다예요.